오랜만에 쉬는 치우이즈입니다. 투투! 투투 이리 와! 아우! 언니가 불렀어. 자, 드디어 오늘로서다가 제 결혼식이 3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왔어요. 아우, 이게 진짜 이 아우! 아우! 요즘에 사람들이 나 막 미팅하거나 무슨 일 이렇게 해서 만나면 요즘 정신 없으시겠어요? 너무 바쁘시죠? 막 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연휴 끝나고 나면 2월 중순 그러면 3월, 4월 딱 결혼식 거의 2개월 반밖에 안 남은 거야. 또 내가 중간이긴 하지만 살짝 P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막 계획을 해가지고 막 치밀하게 준비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대충대충 좀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웨딩홀 잡았고 드레스 어디서 입을 거다 예약 4월달에 해놨고요. 그리고 플라워 미팅을 얼마 전에 하고 왔어요. 근데 진짜 옷이 요즘 꽃값이 너무 비싸더라. 그리고 특히 또 내가 5월에 결혼을 하잖아. 근데 5월이 제일 비쌀 때래. 일단은 아침을 좀 먹었고 나는 솔직히 그런 거 귀찮아서 그냥 아무나 소개시켜달라 그랬어. 잘하는데. 그래서 그냥 한 군데 딱 만나봤고 야외 꽃값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개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남은 거는 사회자랑 우리가 1부, 2부 그리고 애프터 파티 이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이제 식순 꾸려나갈 건가 컨텐츠를 좀 짜야 되거든. 토토야 이리 와. 그 컨텐츠에 맞는 또 이제 또 사람도 필요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 빨리 준비해야 돼. 근데 다행인 거는 줄리엔이 좀 많이 도와줘가지고 음악이나 음향 이런 부분은 섭외도 다 해준다고 하고. 내가 노래 부를 거잖아. 사실은 다이어트랑 또 피부 관리도 엄청 중요한 것 같아.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3개월 전 정도부터는 다이어트랑 피부 관리 계속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피부 관리는 평소에도 못 먹지만 이제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야지. 왜냐면 또 근데 나는 결혼식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아직 비용을 다 내보진 않았는데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투자한 거는 신혼여행인 것 같고 웨딩에서는 최대한 아껴서 나는 신혼여행을 조금 더 가고 싶은데 특이한 데를 가자. 우리는 뭐 결혼 전에 막 스냅 찍고 막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해요. 진짜 전통 방식 그대로 신부 입장할 때 신부 모습을 처음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식순도 좀 간소화되고 대기 시간도 좀 줄어들고 되게 좋더라고. 사진 찍는 걸 생각보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사진 찍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가봉 스냅이라고 해서 또 드레스 입을 날 가서 사진을 찍고 식장에서 결혼식 하기 전에 또 사진을 찍고 되게 뭐가 많던데 저는 그런 거는 다 생략. 지금 니네 사진이 너무 적잖아. 그 대기실에서 찍고 이런 사진들이. 그 사진으로 뭐 하는데 근데? 인생은 ING잖아.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난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 사진이 결혼식의 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은 인생이 힘들 때 결혼식 때 그 기억과 서약을 했던 그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그렇게 하는 되게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튼 짜잔, 아침 완성. 안길 수 있는 건 로그인을 누르. 나중에 해도 돼. 짠, 이제 아침 먹고 오늘 눈바디를 하는데요. 웨딩 다이어트도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은 오전에 일어나서 눈바디 체크를 아침 먹고 나서 바로 하고 있단 말이죠. 짜잔. 근데 이 바지를 입고 비포를 찍었었거든? 근데 그때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 확실히. 비교 사진과 함께 보시면. 아직 많이 갈 길이 멀었지만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다 아침 먹고 나서 세수하고 아침 루틴, 피부 관리 루틴. 저는 오전에 약간 나만의 피부 루틴이 있다면 아침은 일어나자마자 생얼 상태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따로 막 엄청 자극적인 클렌징을 하지 않는 게 피부 관리 노하우인 것 같아요. 저는 피부 되게 의외로 얇고 예민해서 클렌징 너무 세게 하면은 막 오히려 그런 게 올라오더라고. 미지근한 물로 이런 식으로 고양이 세수를 해요. 리얼로다가 세수 끝! 양치. 뭐 얼굴에서 이렇게 물기가 촉촉하게 남아있을 때 에이브라우가 닦아내지 않아. 짠, 이렇게 세수를 다 하고 나서는 이제 얼굴을 이렇게 저는
크림 바르기 전에 간단하게 지압을 해주는 편이에요. 여기 이렇게 턱하고 연결되는 부분하고 두피랑 연결되는 부분을 이렇게 지압을 해주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 남손이 제일 시원한데 남손으로 못하니까 이렇게 내 손으로 해줘요. 기초를 좀 바를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내돈내산 그 연말 잘산템 리뷰에서 달바의 비건 더블크림을 소개해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무려 정식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잘 쓰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광고까지 들어오면 제가 기분이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편한 마음으로 또 내가 왜 잘 썼는지 노하우를 잘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약간 이 피부 타입이 코 주변에는 조금 유분이 많은데 코 주변을 제외한 모든 부위는 좀 건조한 편이에요. 특히 눈가 여기가 제일 이제 문제인데 여기가 정말 건조해. 특히 이제 오전에는 내가 촬영도 하고 화장을 할 때도 있으니까 기초를 너무 두껍게 바르면 안 되고 눈가 부분이 건조하니 그때마다 여기다 중간중간에 조금씩 더 발라주거든요. 낮 시간은 그렇게 관리를 해주고 저녁 타임은 꾸덕하게 나이트크림 같이 좀 보습을 묵직하게 얹어놓고 자는 편입니다. 그래서 원래 나는 데이크림용하고 나이트크림을 따로 분리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쪽이 수분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쪽이 수분 진정 기능의 아쿠아 세럼이고 이쪽이 영양 탄력 기능 인텐스 크림이에요. 이 두 가지 배합을 다르게 하면 데이 앤 나이트로 같이 쓸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를 가지고 그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 저는 오전에는 세럼 요 정도 그리고 크림은 한 요 정도 요렇게 세럼 2, 크림 1 2:1 비율로 섞어서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보면은 진짜 잘 섞여. 하나의 화장품이었던 것 마냥. 그 발림성이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바르면서도 기분이 좋더라고. 많이 잊어먹을 수도 있는데 이 목 부분도 화장품 같이 발라주시면 좋아요. 이 코 부분은 유분이 좀 많은 편이라서 시스 타임만 아주 조금만 덜어내서 얘를 이 코 부분만에만 살짝 조금만 얹어줍니다. 짜잔! 나는 약간 속 건조 있는 편이라서 약간 보습감 부족한 거 바르면 중간에 건조함이 올라오거든. 그런데 얘는 이제 지속감이 되게 오래가다 보니까 겨울에 우리 사무실에 히터를 되게 빵빵하게 틀어놓거든요. 근데 그 사무실에서 종일 이래도 이 잔주름이 눈가에 안 보이더라고. 여기에 이제 선크림을 바르면 끝입니다. 짜잔! 요거는 달바의 톤업 선크림인데요. 이게 수분감이 굉장히 좋은 선크림이에요. 이런 컬러 넓게 약간 펴 바르는 느낌으로 루틴이 되게 간단해요. 저는 피부 루틴이 근데 맨날 이렇게 메이크업 같은 거 받으러 갈 때마다 해주시는 분들이 피부가 너무 좋다고 칭찬해 주시니까 신기하더라고. 난 20대 때 피부 좋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오히려 나이 40 먹고 더 좋아졌다는 게 신기해요. 이제 선크림까지 다 끝났고요. 여기다가 속눈썹 영양제. 사실 화장을 하기가 싫어가지고 내가 속눈썹 연장을 했거든. 머리 숱은 이렇게 많은데 왜 눈썹은 이렇게 부족한지 몰라. 내가 줄리엔한테 되게 부러운 게 속눈썹이야. 어쩜 이렇게 속눈썹이 풍성하고. 지난번에 제가 좋아하는 립, 최애 립 소개해줬잖아요. 거기서 나왔던 랩 립입니다. 이렇게 마무리. 이게 제 오전 얼굴입니다. 너무 간단하지? 오늘은 그동안 못했던 거 결혼 준비 좀 벼락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 제일 중요한 청첩장을 만들어야 돼. 만들러 출동하겠습니다. 고고! 아, 주말에 또 쉬는 날이지만 나는 쉬지 않는다. 청첩장 만드는데 하객수를 한 130명 정도 엄청 작은 하객으로 할 거란 말이죠. 내가 넣고 싶은 내용을 다 넣으려고 하니까 솔직히 우리는 부모님 이름도 넣기가 좀 애매해서 다 빼기로 했고 손님도 부모님 손님이 많이 없거든요. 우리의 입맛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을 하려면 가격이 너무 비싸지는 거야. 어떤 데는 막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하더라고, 100장에. 근데 우린 100장도 필요 없고 한 30장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고민이 많았어. 100장을 그냥 하고 나머진 다 버릴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일단 제가 디자인을 했어요. 보면은 뭐뭐뭐뭐 들어가야 돼. 기본적으로 가안을 만들고 최종적으로다가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메인이고요. 요거 바로 뒷장에 양면으로 이렇게 요거를 인쇄하기로 했어요. 두 번째 장인데 여기다가 사실 오시는 길 약도 같은 게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다 젊은 손님 대부분이라 가지고 그리고 가족들은 다 엄마가 모시고 올 거라서 요렇게 그냥 오시는 길을 모바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게 좀 작은 사이즈인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우리가 식순 뭐 할 거고 우리가 지정자석으로 결혼식을 할 거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식으로 그냥 포토샵으로 대충대충 이렇게 쭉 글씨만 쓴 거잖아. 뭐.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13,900원에 제가 구매를 했는데요. DIY로 만들 수 있는 그 제품이 있더라고. 나 알잖아. 나 찾아보기가 되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저 하는 웨딩홀에 물어봤어요. 혹시 모바일 청첩장 괜찮은 거 있냐고 했더니 요 13,900원짜리를 추천해주시더라고. 짠. 이렇게 들어가 보면 되게 쉽더라고. 여기 이렇게 커버 바꿀 수 있고 참석 의사 전달하기 코너도 있고 완전 디테일하게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닌데 쉬웠어. 그래서 모바일은 이런 식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짬짬이 만드니까 얼마 안 들더라고 시간도. 그리고 청첩장 봉투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50매짜리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두께가 나쁘지 않아. 그냥 꽤 도톰도톰 해가지고 안에 안 비치거든요. 봉투 50장에 14,000원 해서 구매했고 또 볼품 없어 보일까봐 실링 왁스로 그 스티커 만드는 거 알잖아요. 그게 찍는 거 이거 지금 샘플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JNJ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 디자인하고 뭐 어쩌고 다시고 귀찮아가지고 이놈의 귀차니즘. 짠. 이렇게 도장으로 돼 있는 건데요. 이것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만드는 거지. 50개짜리 왁스를 샀어요. 내가 빨간색으로 일부러 구매해서 빨강이 흰색이랑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실링 왁스랑 이 프레스까지 다 해가지고 35,000원이더라고. 아 이걸 언제 50개를 하나하나 다 붙이고 앉아있어. 줄리엔이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하겠다네? 그래가지고 어 좋아. 어제 제가 이걸 인쇄를 맡겼어요. 짜잔 도착을 했는데 보면은 요렇게 뒤쪽 부분에 얘기했던 대로 조그만 안내문이 하나가 나가요. 보통 이제 다르겠지만 이렇게 세 개를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클립으로 띡 뽑아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시더라고요. 공간이 좀 남아있어요. 여기는 이따가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가 14불 정도를 주고 형아프레스를 구매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찍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찍어서 하면은 청첩장이 완성되는 거죠. 뭐 청첩장이 뭐 별거야? 이거 그냥 인쇄집 있잖아. 인쇄집에서 구매한 거예요. 근데 진짜 희한한 거는 왜 청첩장 업체는 되게 비싼데 인쇄집은 되게 싸잖아. 종이 인쇄 사실 얼마 안 하거든요. 50장 하는데 한 5만 원 들었나? 그리고 다음날 바로 와. 물론 좀 리스크가 있어. 샘플을 볼 수 있고 이런 게 없으니까. 나는 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어. 줄리엔 얼굴이 안 나오고 내 얼굴도 잘 안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더 마음에 들어. 돈 쓰려면 뭐 계속 많이 쓸 수 있지 결혼식에 당연히. 뭐 돈 쓰려고 마음먹으면 뭐든 못 쓰겠어. 근데 난 약간 여기다가 돈을 이 돈을 쓸 이유가 없는데 라고 느끼는 데는 돈을 안 쓰게 되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엄청 아끼면서 가성비 뭐 웨딩 이런 걸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난 신혼여행에 돈 많이 썼거든. 여행은 그만큼 돈을 쓰는 게 당연히 이제 뭐 얘기를 들어서 어딜 가느냐 어느 숙소에서 자느냐에 따라서 그 돈을 내는 건 난 이해를 하는데 청첩장은 보고선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여기에다 돈을 이만큼을 쓴다는 게 좀 아깝더라. 재밌었어. 남은 거는 우리 가족들 인사하고 하객 리스트를 하루빨리 정리를 해서 지금부터 청첩장을 돌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지. 친구가 없으니까 청첩장 모임 같은 거를 할 그게 없어. 막 2, 3년 동안 일 있을 때 막 카톡하는 뭐 대표님들 뭐 이런 분들이 저 결혼한다고 하니까 초대장 나오면 휴대폰으로 보내달라고 막 연락이 오시고 그러시는데 한 번도 개인적으로 식사한 적이 없는데 내가 결혼한다고 저희 식사 한번 하실까? 이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우편으로 보내드릴 수는 있는데 우편 외에는 솔직히 직접 만나서 밥 먹고 하는 사람은 저는 없어요. 아니 진짜 인간관계를 내가 카톡을 보면서 느꼈다니까. 진이랑 석기랑 밥 먹을 사람? 또 뭐가 있을까? 유튜브 촬영하면서 알게 된 콜라보 하셨던 크리에이터 분들 이런 분들 말고는 저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 너무 신기한 거지. 그나마 줄리엔 쪽 중요한 거는 내 다이어트가 지금 답보 상태. 큰일 났어 지금. 아, 줄리엔은 잘 빼고 있는데 나 지금 난 너무 답보 상태라서 제발. 아, 왜 평소에 되게 잘 빼는데 왜 또 막상 결혼 앞두고선 안 빠질까?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가?
나는 스트레스를 내가 받는다고 생각을 안 했어. 난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뭐 이럴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또 막 바빴잖아. 이래저래 하는데 거기다가 뭐 준비까지 해야 되고 뭐 그래서 그런 건지 뭐 어째서 그런 건지 아 오늘 너무 힘에 부치다라고 생각한 여기 몇 번 있었는데 여기 편도 있잖아요. 콧구멍이 타는 듯이 아픈 거야.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체력도 좀 길러야 될 것 같고 진짜 트위가 걱정하면서 비타민도 진짜 많이 챙겨주고 엊그제는 또 마누카 꿀을 가져왔더라고. 마누카 꿀 먹으면 이 기관지에 좋다고 목 아픈 거 나 없어진다고 아침마다 꿀을 떠먹이고 있어요. 청첩장 조금 정리가 끝났으니까 나는 뭐 할 거냐면 일을 해야 돼요. 이 또한 다 지나가리. 열심히 일해야지. 다행인 거는 우리 투투가 여기 있어. 투투야! 일로 와! 아이고 예뻐라. 어허 언니의 강아지들, 언니에게 힘을 주는 강아지들. 언니 이제 이렇게? 짜잔. 지금 저는 줄리엔하고 같이 저희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일하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나 혼자 가고 있는데 반얀트리 가가지고 오늘 피부 마사지를 받을 예정입니다. 원래 호텔에서 그 스파 같은 거 잘 안 받는데 너무 비싸니까 오늘 특별하게도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는 거라서 예쁘게 받고 얼마나 또 촉촉해지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가서 줄리엔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열심히 마사지 받고 그리고 줄리엔이 또 무릎이 아프대요. 그래서 같이 또 병원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렛츠 고. 어우 머리 잘랐니? 머리 잘랐어. 어때? 예뻐. 아직 끝나고 이렇게 요거? 네. 와 저거 시원한 레몬티. 요거도 진짜 시원해. 와 진짜 시원해. 확실히 되게 잘하는다. 자기도 그 페이셜 마사지 많이 해봤으니까 잘 비교할 수 있어. 아까 이 얼굴 할 때 깜짝 놀랐어. 무슨 얼굴이 손이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 이렇게 손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났어. 자 이제 끝나고 돌아가는 길인데요. 오 얼굴이 빛이 나는데? 약간 얼굴에서 약간 자체 발광 효과가 지금 나는 것 같아요. 물광 광채가 뿜뿜 나고 있고 그리고 그 톤업 선크림으로 마음을 딱 했는데 그 톤업 선크림 딱 하니까 전체적으로 화장 하나도 안 해도 뭔가 얼굴 톤도 밝아 보이고 굉장히 활기가 넘쳐 보입니다. 이대로 그냥 어디 가도 되겠는데? 회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되게 피곤했는데 피곤이 좀 싹 풀린 느낌이었어요. 좋았다. 오늘 되게 중요한 빅 이벤트가 있어. 뭐냐면 우리 가족들하고 트위가 처음으로 만나서 식사를 하는 자리예요. 엄마랑은 많이 만났지만 뭐 이제 그 외에 삼촌들도 있고 할머니도 계시고 이제 설날 겸사겸사 또 제가 예전에 채널 통해서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할머니가 요즘 되게 많이 편찮으시거든요. 정말 많이 편찮으시고 한동안 좀 안 좋으셔서 결혼식 전에 한번 그래도 인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좀 하게 되었어요. 자 오늘은 가족들을 그래도 만나는 자리니까 화장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오랜만에 만나는데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트위를 소개시켜주는 자리다 보니까 저도 오늘 좀 살짝 부담이가 되네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선블락을 바를 건데 짜잔 뿅! 요번에 이 달바에서 또 이런 기프트를 선물을 주셨어요. 보면은 이 곰돌이가 있고 이거는 푸딩이 줄 거고 여기에 이렇게 톤업 선크림 서랍 열면은 짜잔 선크림들이 나오는 이런 구성인데 이거 나중에 여기 화장품 같은 거 보관할 때 이렇게 놓고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달바에 톤업 선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제가 피부톤이 좀 어두운 편이잖아요. 톤업 선크림 나는 좀 안 맞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했는데 이게 진짜 찰떡같이 가지고 있는 그 피부에서만 살짝 톤을 정리해주는 느낌이 들고 되게 균일하게 톤을 보이게 돼서 별로 이렇게 부자연스럽지가 않더라고. 쌩얼인데 쌩얼 아닌 듯한
뭔가 둥둥 뜨진 않지만 피부가 되게 정돈돼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발라주니까 약간 핑크색 살짝 메이크업 베이스 발라준 느낌으로다가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서 요 위에다가 가볍게 파데만 바르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진짜 근데 파데 할 게 없어. 옷을 뭐 입고 가지? 그러잖아? 자, 이 정도면 대충 얼굴로 끝났고요. 준비됐어요? 오랜만에 정장 입는 거야. 멋있네. 짠짠. 오, 섹시 and classy. 나는 짜잔, 이렇게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일단 가디건은 손에 들고 갈 거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할머니 오실 거고. 삼촌 둘 오실 거고. 왜 전화하세요? 오랜만에 입었네? 야. 사이즈 어때? 조금 타이트하긴 해. 근데 원래 우리 타이트로 좀 테일러 했잖아. 한국에서 결혼할 때는 성견례 하거든. 가족들끼리 같이 만나는 거. 저희 가족? 우리 가족. 알지? 아 몰라요. 몰라? 아 미국에, 아, 외국에 그런 거 없어? 뭐 이, 만나지. 그, 외국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안 만나? 근데 그렇게 만나. 근데 이렇게 포멀하게 아니야. 그렇지. 야 집에 초대하지 않아? 야 아마 그 기분이 네. 어때? 좋아. Being a family. 진짜 우리 오래 전부터 만났어야 했어. 아니야? 응? 멋있어. It's okay? It's okay. It's perfect. 엄마, 할머니 건강 안 좋아? 응. 뭐 천천히 건강가? 야 이거 이렇게. 따먹는 건가 봐. 하나씩. 캐나, 뭐? 우리 집이 캐나다라고 그러시죠? 예, 맞아요. 어, 네. 캐나 어디 토론토? 밴쿠버요. 밴쿠버? 네. 아이고, 드디어 끝났다. 오! 우와! 아, 아이고, 언니 기다렸어? 언니가 우리 푸푸도 꼭 데려가고 싶었는데 우리 푸푸 너무 커가지고 못 가요. 언니가 너무 속상하네? 제일 중요한 우리 가족인데? 응? 제일 사랑하는 언니 가족 중 하나인데? 드디어 끝났다. 휘 수고했어. Tired. 나 뭐 해야 돼? Vitamin D. 나 비타민 영양제 먹어야 돼? 고마워 챙겨줘서. 휘 괜찮았어? 응. 어. 가족들 되게 착해. 우리 가족들 다 착하지. 응. 그리고 추위를 다 좋아하지. 아이고. 오. 근데 물 없어. So 주스. 오. 후프랑? 키위. 애플, 피치, 키위. 와. 연휴가 이렇게 금방 갈 줄이야. 할 일을 하나 끝내놓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네. 일단 한잔 자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어이쿠. 아이쿠, 흰둥이도 언니한테 와야 돼요. 우리 흰둥이도 언니한테 한번 와야 돼. 그럼요, 그럼요. 우리 흰둥이도 언니한테 한번 와야죠. 아이고. 아, 기다렸다가 냉큼한 게 쪄요. 그럼요. 승치만 컸지. 작은 아기인걸요. 저. 그럼요, 그럼요. 언니가 많이 사랑하죠. 어이구, 예뻐요. 어구, 어구,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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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너무 사랑스럽네, 우리 아빠. 그렇게 사랑해. 한고비가 끝났다. 오늘 진짜 피곤했어요. 이 연휴에 또 가족들 만나서 밥 먹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되게 피곤하네요. 오늘은 화장을 좀 했었으니까 이런 날은 또 이제 따로 클렌저를 사용하거든요. 이건 달바에서 나온 비건 세럼 클렌저인데 얘는 보면 신기한 게 이런 오일 크림 제형에서
발라주면 이게 나중에 폼 클렌즈처럼 거품으로 변하는 그런 제형이에요. 보통 오일로 세안하고 그리고 나서 폼으로 이중 세안하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바를 때는 오일이고 여기다가 물을 묻히면 폼이 되는 신기한 제형이더라고. 단독으로 얘만 사용해도 메이크업이 정말 잘 지워져서 2중 3중 세안을 또 안 해도 된다는 게 되게 장점이더라고. 아까는 오일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거품 느낌으로 바뀌거든요. 어, 되게 신기하다. 그죠? 폼 클렌징 하는 것처럼. 짠! 어때? 엄청 깨끗하죠? 이게 이렇게 하나만 사용해도 세정력이 좋은데 사용하고 나서 그 얼굴이 건조해지는 게 별로 없어요. 보통 세정력 좋은 거 사용하면 나는 막 이렇게 얼굴 당기고 불편해서 그래서 손이 많이 안 가는데 이거는 오히려 세안을 하고 나면 보습력이 더 향상되는 것처럼 촉촉하게 느껴지더라고. 아무래도 이게 오일 타입이다 보니까 이런 촉촉한 느낌이 남아있는 것 같아. 저처럼 이제 약간 건성인데 클렌저 좀 너무 센 거 쓰면 얼굴에 트러블 올라오거나 좀 자극적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 제품이 되게 좋을 것 같으니까 꼭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만들면 이거 봐. 이렇게 세안하고 나서 보통 마스크팩을 이제 저녁이니까 얹어 놓기도 하고 아니면 간단하게 오일로 마사지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녁에 홈케어를 꼭 하거든요. 살짝 굽 마사지를 오일로 이렇게 두세 방울 정도 떨어뜨려 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내가 좋아하는 지압 마사지를 해주기도 하는데 확실히 이렇게 손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또 요즘 이렇게 기구가 있잖아요. 이 기구를 이용해서 해주면 더 시원하더라고. 어쨌든 마흔에 결혼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참 일하느라고 되게 이래저래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잘 못 느끼고 살았던 것 같아. 근데 요즘 이제 결혼 이렇게 막 준비도 하고 하면서 느끼는 거 제일 큰 거 하나는 딱 그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고가 결혼을 하는데 뭐 문제가 된다거나 그래서 뭐 체력이 너무 달라. 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 내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줄리엔한테도 더 잘해주고 싶고 좋은 와이프가 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보다 체력이 확실히 떨어진 게 정말 많이 느껴져. 나는 20, 30대 때는 정말 무적이었거든. 일도 막 밤을 새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요즘은 조금만 잠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잠을 설치거나 뭐 조금만 촬영이 많아도 다음날 너무 몸이 처지고 힘드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 내가 좀 더 부지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체력이 있다 보니까 그거 하나 좀 걱정돼요. 그래도 너무 다행인 것도 결혼은 어쨌든 둘이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줄리엔이 결혼을 해서 내 일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줄리엔이 또 내 일을 많이 또 도와주고 내가 바쁠 때는 또 보조도 다 너무 잘해주고 잘하니까 오히려 조금 더 저녁 시간에 여유가 생긴 느낌? 결혼을 하면은 내 시간이 많이 없어지고 일을 많이 못하고 뭐 예를 들어 주말에도 많이 쉬지 못하고 그럴 것 같아서 나는 사실 내가 일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에 결혼을 해서 잘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되게 많이 불안했어.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지. 근데 요즘은 막상 또 줄리엔이랑 같이 있어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일찍 결혼을 해도 줄리엔하고 같이 이렇게 결혼해서 살았으면 잘 살았겠구나. 그리고 막 엄청 스트레스 받을 때 있잖아. 가끔 일 때문에 막 내가 스트레스 받고 안팎으로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지 이러면서 괜찮아 내가 도와줄 거 없을까 하면서 항상 이렇게 내 스트레스 지수를 굉장히 많이 흡수해주는 그런 되게 고마운 존재가 내 편이 생긴다는 거. 인생에 사실 그 누구도 나의 완벽한 나만의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남의 편이 아니라 진짜 내 편이 생겼다는 느낌이 드니까 되게 그게 든든하고 굉장히 또 삶에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은 나 혼자 사는 외딴 섬이다 라고 생각을 항상 살았는데 결혼을 하고 파트너가 생겨도 같이 섬이 그 옆에 또 다른 섬이 하나 떠 있는 거지 결국에 그 본질적으로는 그 섬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꽤 지금 오래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 섬이 외딴 섬이었다면 지금은 좀 약간 그 섬의 나무가 같이 심어져 있는 느낌이랄까? 그런 공동체구나 결국에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 이제 뭐 물질적인 아니면 뭐 표면적인 그런 우리가 말하는 행복의 또 지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쓸모가 없어지더라고. 그런 게 없어도 행복하게 느껴지더라고. 많이 리프팅이 되는 것 같은데? 시원하다. 사실 결혼식을 내 결혼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의뢰하던 일처럼 뭔가 행사처럼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솔직히 나는 크게 힘들거나 뭐 그렇게 하나도 없는 거지. 원래 내가 맨날 하는 일이 그런 일이잖아요. 뭐 제품 출시하거나 프로젝트 하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행사하거나 이런 거 뭐 그냥 평소에 항상 하던 일이니까 짬밥이 있어서 그런지 크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 내가 딱 하고 싶은 거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first look, 신랑 신부의 첫 모습을 보는 거. 되게 중요한 의식이라고 생각해. 버진로드 딱 걸어가는 순간 신부 딱 봤을 때 그 신랑이 느끼는 그 감정 있잖아요. 버진로드를 걸어가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제 혼자 사는 외딴 섬에서 정말 한 사람의 아내가 되는 과정이잖아. 그 길이잖아. 그래서 그거를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서 다시 되새기고 다짐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그냥 표면적인 남편이 아니라 노력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를 다시 이제 다지면서 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정체성과 내 이제 그게 좀 바뀌는 거니까. 와주신 분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잘 살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의식이잖아요. 그 정도의 무게를 내 마음속에서 가지고 저는 그 결혼식을 또 일부 예식을 하고 싶더라고. 그런가 하면은 2부에서는 와주신 분들 즐겁게 이렇게 파티를 또 제공해드리고 싶어서 충분히 재밌게 이제 이분은 준비를 하고 싶었고 또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하고 싶은 게 많네. 근데 퍼스트 댄스 그거 꼭 하고 싶었어. 내 신랑이랑 너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영상과 사진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우리 둘이 같이 춤을 추면서 느꼈던 그 순간이 뭔가 영원히 내 기억 속에 박제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결혼식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막연히 딱 떠오르는 게 그 두 가지였어요. First look, first dance. 그래서 줄리엔이랑 주말마다 이제 춤 연습하기로 했어. 너무 로맨틱하고 재밌을 것 같은 거야. 춤 연습을 빙자해서 둘이 갔지. 이게 다 즐거운 추억인 것 같아. 재밌게 해야지. 시원하다. 자, 이제 이렇게 마사지가 끝났으면 여기다가 바로 기초 제품을 얹어줄 거예요. 제가 밤에 자면서 되게 건조한 편이라가지고 요 비건 더블 크림을 오전하고는 반대로 얘를 크림을 2, 요 에센스 타입을 1로 발라줍니다. 특히 눈 밑에 하고 입가 주변. 나 너무 건조해 거기가. 아까 얘기했던 이 눈가 부분 있잖아요. 크림 부분을 아주 소량 넣어가지고 눈가 부분에만 조금만 더 추가로 발라줘요. 이렇게 눈가 부분만 또 추가를 해주면 따로 아이크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눈가는 진짜 잔주름은 건조한 관리가 필수인 것 같아요. 필수. 그리고 마무리로 이렇게 립밤. 이렇게 준비를 다 하고 줄린하고 놀다가 자야 좀. 요즘엔 저녁에 게임을 하지. PS5 게임을 하지. 출동! 프레스 구구마 누구를? 아줌마. 진짜 오래간만에 드리트입니다. 이거 사진 아니야. 아 그래? 영상이야. 우리 오늘 영상. 시식회 갈 거예요. 여기 만약에 비 오면 여기서 하는 거야. 근데 비 안 오면 저쪽에. 엄마는 처음 보는 거야 지금. 봄 되면 다 조금 더 초록색 될 거지. 아, 이렇게 해서 저 웨딩 준비 착착착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시식회 가니까 이런 걸 주더라고. 아니 나는 식대 비용만 생각을 한 거야. 최소 77,000원대부터 제일 비싼 거는 뭐 120,000원대까지 있다. 거기다가 초이스 추가 메뉴가 있어요. 이렇게 웰컴 드링크. 다 돈이더라고요. 이게 장난 아니야. 깜짝 놀랐어. 웨딩에 꽃이랑 이런 거는
예산을 많이 책정을 안 했거든요. 다른 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돈이 너무 아까워요 꽃이. 약간 이런 또 주의라서. 그래도 우리는 또 촬영을 하니까 예쁘게 나오면 그 사진 이미지나 영상에 또 쓰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도 내 생각에 한 이 정도 선이 마지노선이야 하는 게 되게 강하게 있었는데, 다과나 음식 같은 거는 어쨌든 손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손님들이 보고 드시기도 하고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거 하고 싶고 다양하게 놓고 싶다 이런 욕심이 더 생기더라고요. 1차 계약, 뷔페 계약 마무리했고, 그리고 부가상품 계약은 이제 이번 주까지 마무리하기로 해가지고. 아 그리고 시식회 가서 음식 먹었는데, 솔직히 내가 결혼식장 가서 뷔페 먹어본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종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대신에 이런 거 없어. 뭐 냉동 육회 뭐 이런 건 없고, 떡 이런 거 없고, 젊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기본 메뉴가 있는데, 그런 거 치고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비싸게 느껴지긴 했지만 줄리엔이 진짜 맛있다고 좋아했어요. 자기가 먹어본 결혼식 밥 중에 제일 맛있대요. 우리 엄마는 어른 입장이니까 종류가 좀 부족하다 예 이러면서 좀 아쉬워하셨고, 엄마랑 같이 이렇게 줄리엔이랑 가가지고 또 같이 먹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 우리 엄마는 웨딩홀을 처음 보는 거라서. 근데 엄마가 입장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둘이 같이 하는 거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 난 혼자 할 건데, 왜냐면 줄리엔 그 입장이 있고 나는 나 입장인데 둘 동시에 입장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나 혼자 할 건데,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니 왜 혼자 입장을 하냐며 막 벌써 울 것 같다며 아니 왜 혼자 입장한 게 뭐가 어디가 어때서. 그래서 아버지가 멀쩡하게 다 있어도 혼자 들어오는 신부들 되게 많잖아요. 왜냐면 혼자 들어오면 되게 주인공은 나야 나. 엄마 입장에서 그게 아닌가 봐. 되게 속상한가 봐요. 그게 나는 그 부분이 1도 속상하진 않은데. 그런 또 소소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이번 주부터 슬슬 청첩장 돌리기 시작할 것 같고. 다 했네요. 다 했어. 난 준비 다 했어. 다이어트만 하면 돼. 그러면 다음번 컨텐츠는 아마도 내 웨딩드레스 촬영이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그럼 펄스트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줄리엔 안 보여. 줄리엔 어차피 내 우리 그 유튜브 영상 안 보니까 괜찮아. 혹시 보는 거잖아. 괜찮아. 내가 못 보게 하면 돼. 다음 주까지 열심히 가야 돼서. 화이팅! 얼마 안 남았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안녕.